가수 B가 가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23일 대만 ET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B는 아시아 팬미팅을 앞두고 홍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팬과 현지 취재진을 만났다. JTBC 드라마 스케치를 마치고 곧바로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나선 B는 600명의 홍콩 팬이 모인 가운데 열린 레인 저스트 포유 팬미팅 전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이다. 오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인사했다. 오랜만에 홍콩을 찾은 B는 연신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으며 팬 서비스를 펼쳤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찾은 어린이 팬이 무대에 올라오자 아이를 안아들며 아빠 미소를 지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딸을 얻은 아빠 B는 능숙하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B는 가족이 1순위라고 아내와 딸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B는 이 자리에서 새 앨범 계획도 밝혔다. B는 이번에 많은 우수한 작곡가가 참여하니 여러분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며 중국어 앨범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여 홍콩 팬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오는 8월 18일 열릴 홍콩 팬미팅에 대해 B는 예전과는 다르게 팬들을 놀라게 할 특별한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자아냈다. B는 홍콩, 대만, 태국에서 아시아 팬미팅을 연다.